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느 나라로 여행했었나요? 네, 바로 태국이었어요. 오늘 새롭게 떠나볼 나라는요. 아주 다양한 카레가 있고요. 소를 신성시하는 나라예요. 바로 인도라는 나라인데요. 지금 바로 우리 함께 인도로 떠나볼까요? 이건 인도의 국기예요. 여긴 인도의 유명한 갠지스 강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이 강을 굉장히 성스럽다고 생각한대요. 뒤에 소들도 많이 있네요. 인도는 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갠지스 강에 온답니다. 이것은 인도의 전통 의상을 입은 아빠와 딸의 모습인데요. 색깔과 무늬가 매우 아름답네요. 모자가 참 독특한데요. 이 모자의 이름은 터번이에요. 터번을 쓴 할아버지가 참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들과 그려볼 거예요. 함께 잘 그려봐요. 먼저 춤을 추고 있는 주인공 여인을 크게 그리고 배경에는 건물의 기둥을 표현해 볼게요. 지금은 눈으로만 보기만 하세요. 천장에 붙어있는 기둥을 표시해 주세요. 뒤에 있는 기둥도 표시해 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천장인 거예요. 배경이 심심하니까 나무도 살짝 그려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느낌만 잘 살려서 표시해 주세요. 다 했으면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잡았던 위치랑 달라져도 되니까 편하게 그려주세요.
대한 문의를 그려주기 전에 먼저 연하게 그렸던 선을 지워줄게요. 이렇게 있다가 빼는 지점에서 빼기 전이랑 붙이면 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바로 이어서 그냥 갈게요. 네. 연하게 그린 부분을
들어줄게요.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걸 그려도 되고 채색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세요.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처음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그려보았는데요. 다른 자세들보다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주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